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킬로그램의 재정의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인 원기를 보존하는 방식,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킬로그램이 점점 증가하거나 내려가는 이러한 고민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들여다보면서 그러한 고민이 플랑크 상수의 재정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가오는 11월에 해소된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국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진행 단계를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식인 원기를 보관해서 그 원기로 무게를 비교하는 방식에 쓰이는 이 원기가 왜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인공물을 딱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인공물을 이제 백금 90%하고 이리듐 10%로 만들었어요. 네. 딱히 백금으로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근데 백금이 화학적으로 좀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니까. 예, 안정적이니까 백금 썼고요. 네. 백금 100% 하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닳게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고. 예. 그래서 이리듐을 섞었더니 화학적으로 더 안정적이 돼서 백금 90%, 이리듐 10% 한 거고요. 다시 말해, 백금 90%와 이리듐 10%를 적절히 합금 형태로 만들면 외부랑의 반응성이 극히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 금속으로 재탄생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작용하여, 즉 반응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원기의 재료로서 최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선정되어서 백금, 이리듐, 합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금 이리듐으로 만든 원기와 그 원기의 복제품 6개가 질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같은 금고 속에서 아주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보관이 되었음에도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면 진공에서 보관하면 계속 질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금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벨자에 들어있는 거고요. 벨자에 네. 들어있고요. 아, 금고는 딱 1년에 한 번만 열고요. 열고, 아, 그럼 저기 국제킬로그램 원기가 잘 있구나 하고 다시 금고를 닫는 게 현재 유지하는 전부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다이버징 됐고 자주 벌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만든 물체니까, 인공물체니까 사용하면, 그 저울에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자꾸 닳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때가 묻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요. 처음에 이제 1889년에 만들었고요. 네.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용했어요. 1889년, 1946년, 1991년, 2014년. 그 거의 5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겨우 5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인간 한 명한테는 매우 긴 시간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인류의 역사 그리고 지구의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인 이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킬로그램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다이버징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이 5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원기와 원기의 부재품 사이에 얼마만큼의 다이버징, 얼마만큼의 편차가 생겼을까요? 대략 100년에 50마이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네. 대략 2년에 1마이크로그램 정도 벌어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금고에 국제킬로그램 원기가 있고요. 킬로그램 기준이 있고요. 네. 금고 안에 6개의 공식 복제본이 있어요. 오피셜 카피가 있고요. 네, 네. 그럼 공식 복제본도 같이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 기준이, 기준선이 국제킬로그램 원기예요. 국제킬로그램 원기를 기준으로 평균을 잡으면 오피셜 카피들이 무거워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복제품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게가 증가한 걸까요? 국제 킬로그램 원기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똑같이 만든 백금 원기가 전부 무거워졌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국제 킬로그램 원기가 조금 가벼워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존의 원기와 원기의 복제품 사이에서 그리고 나라별 원기가 계속 다이버징, 계속 편차가 생긴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브라이언 키블 박사님에 의해서 고안된 키블 저울을 이용해서 새로운 플랑크 상수를 확보를 하고 그 플랑크 상수를 불변의 값으로 둔 상태에서 이 플랑크 값으로 다시 킬로그램을 정의하는, 그래서 두 번 다시 변하지 않는 킬로그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랑크 상수를 앞서 설명드렸던 웨잉 모드와 무빙 모드 두 가지 모드를 이용해서 구해내는 것이고 말이에요.
사실 웨인모드 하나만으로도 전자기력과 중력이 같다는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 플랑크 상수를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웨인모드에서 사용된 B와 L, 다시 말해서 연구자석의 자기장과 코일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빙 모드라는 새로운 모드를 이용해서 키블 저울에 감싸져 있는 코일을 등속도로 아래로 내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을 통해 B와 L 값이 곱해진 BL 값을 유도해내게 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 기존에 구할 수 없는 BL 값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플랑크 상수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B와 L의 값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정밀도는 이게 킬로그램 표준기로 사용하려면 대략 1킬로그램에 한 20마이크로그램 미만의 정밀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의 정밀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키블 저울의 목표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의 정밀도가 목표이고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8승 정도. 아. 예. 근데 B와 L을 구하는 것은 대략 10에 마이너스 6승 정도 정밀도로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구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코일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야 되는데, 그 정밀도가 ppm 미만으로는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온도가 변하면 코일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네. 예,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온도가 하면 또 달라지니까요. 예. 이렇게 예민하고도 섬세한 키블 저울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표준 연구원에 방문했었던 당일이 마침 키블 저울의 실험 장치의 가동을 잠시 쉬고 있었던지라 그 안을 카메라로 섬세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플랑크 상수를 재정의하는 실험 장치, 키블 밸런스, 키블 저울입니다. 네, 키블 저울 시스템 전체가 진공 시스템 안에 있고요. 진공 안에 있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으면 우리가 재고자 하는 그 추의 참질량을 잴 수가 없잖아요. 공기의 부력 때문에 가벼워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빛의 속도도 달라지잖아요. 네.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공을 뽑은 다음에 실험을 하고요. 네. 안에 보시면 이제 키블 저울 메인 시스템이고요. 안에 네. 잘 안 보이지만 자석이 있어요. 네. 자석이고 그 전체가 이제 요크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으로 자기장이 안 빠져나오게. 자기장이 빠져나오면 자기력에 의해서 또 힘, 외부 기생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무게가, 그러니까 어페런트 웨이트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바깥으로 빠져나온 자기장이 1가우스 미만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석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와 코일에서 흐르는 전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자기력을 평행을 이루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빙 모드에서는 위에 있는 리니어 모터를 이용해서 코일을 수직으로 움직이고요. 네. 이제 수직으로만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일차원 가이드가 있어요. 일차원 가이드가 플렉스 가이드가 있고요. 대략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초당 1mm 정도 속도로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발생하는 전압을 재는 시스템이고요. 무거운 물체를 저 리니어 모터로 해서 구동시키다면 리니어부터 이제 열이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카운터 웨이싱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알짜오줌은 한 1뉴턴 미만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코일의 속도는 홍보다의 간섭계, 세계 홍보다의 간섭계로 재고요. 코일의 수평 위치는 위치 센서, 포지션 센서로 재고 있습니다. 그 위치 센서랑 함께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게 간섭계입니다. 코일의 입자에도를 3개의 간섭계와 3개의 포지션 센서로 간섭계로 재면 진짜 정밀한 속도를 재는데 이용하는 게 간섭계인 거죠? 그렇죠. 네. 간섭문이 이제 몇 번 카운팅 되는지. 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에 정해지는 이 플랑크 상수는 이제 앞으로 빛의 속도 c처럼 한 번 정의되고 두 번 다시 바뀌지 않는 그런 정의값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얼마든지 재실험을 통해서 재정의를 하게 되는 걸까요? 플랑크 상수값은 올해 11월에 고정이 되는 거고요. 아, 앞으로는 이제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은 없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다른 물리량들, 이제 1kg의 축을 잰다든지 작은 질량을 잰다든지 네. 다른 물리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기준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단위가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년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조금 약간 해피한 거죠. 어떤 단일 혁명을 옆에서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네.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지금까지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키벨저울이 어떻게 킬로그램을 재정의 하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키벨저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빛의 속도 C를 정의하게 된 17차 CGPM, 17차 도량형 총회에서의 영광의 순간처럼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재정의 되는 올해 11월의 이 영광의 순간은 앞으로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상수를 새로 정의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값지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해 준다는 의미에서 정말 설레고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정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 킬로그램의 재정의를 시작점으로 하여 킬로그램 베이스로 만들어진 SI 단위, 암페어, 몰, 온도 등의 이러한 단위들 또한 모두 불변의 상수로 재정이 되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좀 더 정교한 기술을 획득하게 된 인류는 순수 과학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커다란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과학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 쿠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직접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 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여러분, 힘의 3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뉴턴의 3법칙으로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법칙들은 운동을 설명하는 법칙, 그래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법칙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바로 이 법칙들이죠. 뉴턴은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상에서 움직임이 움직이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천상과 지상의 운동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죠.